동북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줄었고 경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의 지난달 고용률은 59.3%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.7%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 수도 12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1천 명 줄어 지난 5월부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북은 지난달 63.1%의 고용률을 보여 0.3%포인트 늘었고 취업자 수는 144만 7천 명으로 1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대구 경북과 달리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 수는 2,69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 3천 명 증가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.